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모처럼 단비가 내립니다. 아, 남부지방에는 이제 비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찔레 잎에 맺힌 이렇게 물방울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께 첫 장면으로 인사드려요. 요런 비비추 종류나 호스타 종류 요런 종류들은 너무 직광에 노출이 되면 애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늘막을 하나 쳐줬습니다. 그러면 또 싫어하는 또 식물들도 있겠지만 아주 너무 직광보다는 이렇게 조금 해가림을 해주는 것도 아이들이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비비추 종류는 땡볕을 싫어하죠. 반면에 이런 아이들은 뿔뚜와 같은 이런 아이들은 직광에 잘 견디겠죠. 그래도 차광이 한 뭐 50% 된다 해도 한여름 되면 조금 얘들이 견디기에 나을 것 같아요. 어린 바늘꽃 하나 이렇게 옮겨다 놨는데 이렇게 예쁘게 그죠 피어주고 있습니다. 얘는 정말 노지에서는 정말 씩씩하게 잘 자라주는 아이입니다. 요 옥자마도 여름 꽃으로서 굉장히 인기 있고 또 시원함을 저희들에게 선사하는 꽃이죠. 강하기도 하고요. 잘 죽지 않죠. 이 아이도 방그늘 식물로서 굉장히 각광받고 또 뽀얀 꽃이 굉장히 예쁜 아이죠. 마침 이렇게 담장 옆에 이렇게 약간 햇볕이 비껴가는 곳이 있어서 이쪽에 심어줬답니다. 이 사계 소국 좀 보세요. 얘는 끊임없이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 이 빗방울이 이렇게 묻으니까 이 아이들이 더 예뻐 보여요. 색감도 예쁘지만 꽃을 계속 피워주니까 예쁘죠. 그리고 제가 밭에 심어놔서 더 예쁜 목마가리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이제 병솔나무는 이렇게 꽃이 졌어요. 꽃이 졌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거 보세요. 물보석. 우리가 흔히 물보석이라고 하죠.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또 백합들도 여기 지나다니는 길에 치여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꽃들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꽃들을 두 개씩 이렇게 물고 있어요. 그쵸? 이건 네 개? 꽃을 많이 물었네요. 오늘 처음 심었는데 그리고 우리 다로농부님이 보내주셨던 이게 구문초 있죠. 그거 제가 삽목해서 여기에 심어놨어요. 밭에. 지금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고 얘는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라 제가 여기 갖다 심어놔 봤는데 튼튼하고 짱짱하게 잘 커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캐다심은 아니 캐다심은 아니고 이거 소다맘이 보내준 단풍나무인가 봐요. 우리 집에 큰 단풍나무가 없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보내주셨던 캐서 보내준 그 단풍나무가 이게 자리 잘 잡고 예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소중한 인연들이 참 고마워요. 천절곡 좀 보세요. 어머나 세상에 어쩜 요래요. 오늘 햇빛 쨍 안 나는 날에는 또 요런 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이거 한번 보세요. 좀 요런 매력이 예. 은근 색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이 춘절국이 그죠? 꽃도 밑에서 계속 맺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옆에 또 바늘꽃이 내 세상이라 하고 팔을 쭉쭉 뻗고 있어요. 씨앗 뿌려놓은 거 좀 보세요. 얼마나 올라왔는지 지금 꽃대도 맺었는데 무슨 꽃인지 지금 제가 기억도 안 납니다. 제가 봉투를 어디다 꽂아놨을 텐데 꽃 좀 피워나 봐야 알 것 같아요. 비가 제법 오기 시작해요. 오늘 꽃이도 좀 뿌리고 했는데 뭐 일전에 제가 심어놨던 카네이션 너무 꽃이 많이 폈어요. 와 꽃이 엄청 폈습니다. 소품 고강나무 겹고강이에요. 한 20cm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원래 자리 잘 잡고 이렇게 초꽃을 피워줘서 얼마나 기특한지요. 제가 두 개를 심었거든요. 온 천지에 여기는 밭가에 드름나무가 많아요. 그 밑에다가 제가 심어놨거든요. 소품이다 보호하느라. 그죠? 예뻐요. 스노베리라고 흔히들 부르는데
굉장히 예, 탐스럽게 예, 확실히 겹이 예쁘네요. 두 나무 다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꽃을 보여주니까 너무 기특해요. 우리 옥수수도 옥수수 제가 일곱 개 심었나? 7개 심었네요. 애들 보여준다고 심었는데 옥수수 제법 많이 컸어요. 다른 사람 보면 웃겠다. 수레국화를 여기다가 뿌렸는데 수레국화가 이렇게 발화를 잘했어요. 수레국화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해바라기는 뿌렸는데 몇 개 안 올라왔더라고요. 이 문빔 종류는 굉장히 햇빛에 강한 아이예요. 그래서 바로 노지에 심어놨어도 이렇게 잘 견디고 꽃도 그대로 피워주고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어요. 이 아이는 자엽 안개나무예요. 제가 심고 싶었던 아이인데 제가 거금 2만원 주고 목대를 고르고 골라서 외목으로 키운다. 그죠? 목대 예쁘죠? 나무젓가락보다 조금 굵습니다. 근데 마침 비가 와서 이렇게 물방울이 얼마나 예쁜지. 그죠? 요즘은 색감 있는 나무들이 또 대세더라고요. 자엽 안개나무, 자엽 뭐 국수나무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물방울이 너무 예뻐요. 이거 봐라. 진짜 예쁩니다. 이 자엽이라 물방울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꽁의비름 종류도 제가 좋아해서 두 개, 세 개 이렇게 심었는데 얘들이 굉장히 저렴하고 또 더위나 추위를 타지 않으면서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2,000원, 3,000원짜리 이렇게 심어놓으면 정말 폭풍 성장하고 예쁜 꽃도 보여주고 정말 권장하고 싶은 꽃입니다. 이 아이가 자엽 국수나무입니다. 오늘 보리 수확을 다 해가지고 이제 이 보리 볏짚을 제가 여기에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줬어요. 그리고 화분에 있던 블루베리도 이렇게 땅에 심어줬어요. 블루베리를 땅에 심을 때는 바닥을 깊이 파고 거기에 블루베리 흙을 먼저 깔아준 다음에 그 위에 포트 분에 있던 걸 그대로 뽑아서 이렇게 심어주고 또 블루베리 흙으로 이렇게 복도를 해주면 서서히 적응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몇 폭이 쪼로록 작은 것부터 심었는데 원래 벌써 이렇게 열매가 맺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정말 키울만해요. 또 가지치기 하면서 삽목도 해보니까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화분에 옆에 꽂아도 그냥 삽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익어가는 그런 모습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이 아이는 정말 블루베리는 굉장히 권장할 만한 그런 식물인 것 같고요. 또 블루베리가 또 인기가 맛도 있잖아요. 인기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과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건강에도 최고죠. 이 분홍나달맞이도 한 몇 폭이 이게 펴다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몇 폭이만 펴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애들이 다 죽지 않고 꽃을 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모내기 해놨던 이 논에 벌써 뭐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보기에 벌써 파릇파릇한 느낌이 오네요. 아이고 세이지도 이쁘다. 저기 차광막 아래에 있던 거 이렇게 펴다가 여기 직광 아래로 옮겼거든요. 얘들은 정말 햇빛 아래에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고 꽃도 많이 피워주고 그러잖아요. 요 겹대모루 노란색이에요. 제가 이 아이는 꽃이 어느 정도 져가고 또 새로운 꽃이 올라와서 바로 직광 아래에 심었는데요. 요 아이는 풍차대모루예요. 풍차대모루는 거의 꽃이 많이 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삽목해버리고 이렇게 잘라서 여기 노지에 심어주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활착도 잘 되고 또 일석이조도 식구도 늘리고 그러죠. 배풍등도 요거 3,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또 있지만 또 여기에 노지에도 하나 갖다 심었습니다. 저렴한 아이들 뭐 갖다 심을만 하잖아요. 굳이 뭐 비싼 거 사지 않더라도 저렴하게 데려다가 키우는 맛이 있죠. 또 베란다에서 키우는 식물들이랑 또 밖에서 키우는 식물들이랑 달라서 또 일부 요즘 삽목
한 것은 또 베란다에 있고, 꽃이 또 활짝 핀 것은 또 꽃 보려고 베란다에 두고, 아니면 노지에 심고, 이렇게. 꽃이 아깝잖아요. 햇빛 아래 내려오면 꽃들이 다 져버리기 때문에. 빨리 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꽃 많이 자주 오래 보려면 좀 방그늘로 옮겨주시면 꽃을 더 오래 볼 수 있답니다. 아이고, 요 애기 찔레도 정말 너무 엄지손톱만한 꽃이 피고 있답니다.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요 하나씩 모종으로 요게 떼서 또 소담함 보내준 아이들 이렇게 막 건강하게 많이 컸어요. 이렇게 폭풍 성장으로 크니까 작은 아이들 하나씩 떼서 꽂아두기만 하면 채송화처럼 굉장히 잘 큽니다. 이 초아들이. 이 아이들을 올여름에 어우러지면 봐줄만 할 것 같아요. 우와, 요 기업 안개꽃 좀 보세요. 두 포기를 심었는데 너무 예뻐요. 일반 안개꽃도 예쁘지만, 요 기업 안개꽃도 굉장히 예뻐요. 저도 천인국 하나 심었더니 이렇게 귀여운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착해요. 지금부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요즘 산란들이 굉장히 가격이 착해졌더라고요. 5,000원, 4,000원 아이들도 있던데.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떼서 이렇게 심어줬어요. 이 아이들이 좀 노지 활동이 가능한 아이들이라 이렇게 하나씩 떼서 작년에 이렇게 키워오던 아이는 이렇게 있고요. 오늘도 더해서 이렇게 흰색으로 더해서 심어줬습니다. 또 요 아이 한번 보실래요? 사계 부용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키가 제법 한 25에서 30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세력이 좋습니다. 꽃이 자그마하면서도 굉장히 귀여운, 정말 부용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비가 점점 많이 옵니다. 이 솔채는 언제 봐도 씩씩하고 이쁜 것 같아요. 꽃도 엄청 커요. 정말 꽃씨가 맺힌 것 같죠? 보세요. 이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좋아합니다. 제가 이 솔채를 처음 보고 굉장히 제가 홀딱 반했었는데, 그래서 솔채가 지금도 한 두 개 정도 키우고 있네요. 노지 월동 씨앗으로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원래 첫 해라 한번 키워봐야 알겠죠. 제가 좋아하는 금목소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조금 더 크면, 원래 꽃을 기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금목소를 심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목마가렛은 정말 가성비도 좋고 꽃도 예쁘고, 정말 여름만 잘 나면 여름이 조금 어렵지만 아마 잘 날 거예요. 얘도 꽃이 엄청 많이 피어졌네요. 이 아이도 예쁘죠. 엄마나 엄마나, 제가 이 초아화를 꺾어버렸어요. 미안. 그리고 이게 당근마켓에서 나눔받은 황금 낙달맞이고, 제가 귀하게 생각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환하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꽃을 좀 오므리고 있지만 원래 지나면 굉장히 번식이 좀 될 것 같아요. 이 연화바이솔 우리 당근마켓에서 제가 저렴하게 구입했는데 참 예쁘죠. 이 아이 이제 여름 때도 굉장히 씩씩하고 예쁘게 자라주는 아이예요. 오늘은 여기 예쁜 연화바이솔 보여드리면서 여기 영상 마감할게요. 반가운 비가 와서 덥지도 않고 노지에 나와 있을 만하네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